뿌리는 중중물이 배워야 돼. 전형적인 남도 민요는 아니에요. 이거 성주뿌리는 어디 민요? 경상도 민요야. 경상도 굿소리, 성주굿이라는 굿소리에 나오던 음악이었어. 근데 너무나 우리가 성주신한테는 다 약하잖아. 왜냐면 집안에 우환도 없애주고 이 모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집이 또 잘 살아야 되고 복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여 성주신을 모셔야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성주 이거를 풀이를 하면은 집안에 액땜도 없어 뭐 하고 뭐 행운도 오고 여러 가지 좋단 말이야. 성주신을 자꾸 위로해 주니까 그러니까는 좋다고 이제 다 너나 나나 부르기자 건 거여. 그러다가 이제 남도 사람들이 그 좋은 예술성으로다가 요것을 이렇게 딱 터치를 하니까 이게 더 소리가 멋스러워졌어. 어떻게 생각하면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멋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노래 배려놨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 왜냐면 경상도의 그 있잖아 음계에 그 토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변했잖아 남도 토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반가울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남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갖고 이 노래를 너나 나나 다 부를 수 있게 해준 그것은 또 고마운 일 아니오. 유행시킨 거. 그러니까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겨. 그러니까는 많이 부를수록 좋아. 약간 좀 변질이 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어 잔재가. 에라 만수 에라 흘러내리잖아. 에라 라 흘러내린 그런 거. 그 다음에 에라 대 신이야 대신이야 대하고 내려온 그 음, 다리 놓고 내려온 그 음이 남도민요에 있는 음이 아니야. 전형적인 그 음계가 아니야. 그거 다 동부민요의 동부민요 토리, 경기민요 토리에 있는 거야. 경기민요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저기 뭐야 동부민요나 경상도 민요에 있는 그 음계의 그 선율의 잔재야 잔재. 아주 없앨 수는 없을 것 아니야. 만약에 에라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이렇게 하면은 남도 째겠지. 에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 이렇게 안 해. 에라 대신이야 이렇게 하겠지 남도 같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남도 민요 전형적인 남도 민요가 아니라서 남아 있는 거야 잔재가.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원래 있던 거를 그러니까 남아 있어 조금씩 그런 게 잔재야. 자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중중물이지 중중물이고 이제 이렇게 원래 남도 민요는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유명해져서 남도민요 아주 유명한 남도민요 제일 많이 부르는 남도민요 불러라면은 성남진 또는 진남성이요. 진두아리랑 남원산성 성주풀이 또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두아리랑 이거는 그냥 메들리로 가는 거예요. 메들리로 아주 유명한 많이 불러서 유명한 그런 거예요. 자, 가볼게.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헌으로 내리소서 내리소서 한 장단을 쭉 끌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앞소리가 그게 후렴이야. 후렴 1 후렴 1 첫 번째 후렴이야. 후렴이 세 종류가 있어. 유형이 세 개 타입의 후렴이 있고 세 개 타입의 앞소리가 있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절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소리 1이 나와. 앞소리 에라만
간수 시작. 에라간수. 에라 대신 이루구나. 에라 대신 이루구나. 돌곤도 돌곤 놀아가 봅시다. 돌곤도 돌곤 놀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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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백 성주.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한대간의 공백 성주. 소년 성주 이정원 성주. 하나 둘. 소년 성주 이정원 성주. 27의 3년 성주. 27의 3년 성주. 37 4년 성주. 하나 둘. 37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대화 솔솔이 내리소서. 대활육의 두 번째 유형의 저기 뭐야 그 두 번째 타입의 후렴이야. 제일 첫 번째 후렴은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하려는으로 설 소리 내리소서. 이게 첫 번째 타입이고, 두 번째는 대화. 그냥 앞에 그 에라 만수 없고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내리소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저기 뭐야 두 번째 타입의 저기 뭐야 후렴인 거예요. 그 알아두고 아까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이루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앞소리 첫 번째 타입의 앞소리인 거예요. 잘 기억해둬요. 앞소리도 유형이 세 개나 있어. 그리고 후렴도 유형이 세 개니까 잘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잘 봐야 돼. 자, 한 번 더 배운 다음에 내가 2절에 앞소리까지 해줄게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자, 마수가 되니까 만, 만수, 만수. 니은 발음을 꼭, 그렇지. 초, 초, 중, 종성 있잖아. 종성, 마무리, 받침 소리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돼. 아니면 마수가 돼. 에라 마수가 뭐야? 만수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내가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내리소서. 설설이가 아니고 설설이야. 설설이 내리소서. 봅시다. 놀고 놀아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가 긴 네가 아니야. 아니 놀지는 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성주는 와가 성주 헤이 이게 성주는 와가 성주 첫집 성주는 초가 성주 헤이 첫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대가 내 공댁 성주 하나 둘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한 대가 내 공 성주 천년 성주 이정원 성주 하나 둘 천년 성주 이정원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 사년 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 사년 성주 시흔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흔일곱이로다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내리소서 아니고 설설이시다 설설이 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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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내리소서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앞소리가 있어.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자, 이거는 앞소리 2형이야, 2형. 두 번째 타입에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이게 두 번째 타입이야. 이거는 에라 대신이로구나 이건 첫 번째 타입이고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이것은 두 번째 타입인 거야 시작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마수 하지 말고 만수 시작 에라 만수
그러고 나서 이제 반갑네 반가워가 나오는 거. 이제 잘하니까 좀 배워줄거나 말을거나. 많아요. 어쩌? 배워줄까 말을까? 배워줘.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와와와와와 찍어 눌러야 돼. 와와 행차가 더디어 한양 그렇지 거기까지 나와야 돼. 한양 행차 아니야 한양 행차가 더디어 이렇게 돼. 한양 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정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정 추거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날 살렸구나 였구나가 아니고 였구나 였구나 나가 아니라 였구나 였구나 나가 아니라고 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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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냐 나가냐 였구나 였구나 나 하지 마. 였구나. 였구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데 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저기 그쪽 저기가 남아 있는데 였구나. 였구나. 이래버리면 이거는 경기민요지. 이거는 남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멋을 몇 개씩 다리를 놓고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히 경기민요지. 이게 어디 남짓민요야. 날 살렸구나. 날 살렸구나 에라 이제 세 번째 후렴 세 번째 유형이야 에라 만수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 대화하려는으로 대화하려는으로 설설이 내리오서 설설이 설설이가냐 설설이라고 설은 한 박자밖에 없어요 설설이 하지마 서리가냐 서리야 서리 시작 설 서리 내리소서 그래야 돼 이거 소리째로 해야지 이건 소리야 서리 하지마 그런 건 가요에서나 그렇게 저기 뭐냐 말하자면은 저기 뭐냐 그 저기 편곡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야 편곡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지 아니야. 우리 남도민요에서 그렇게 안 해. 서리 내리 이루 꺾어야지. 시작. 서리 내리소서. 에라 만수.
시작. 대란수 에헤라 대신이야. 에헤라 대신이야.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행차가 더디어. 한양 행차가 더디어. 한양까지 내려와. 한양 행차가 더디어. 시작. 한양 행차가 한양에서 막 한양 아앙 한양 내려오잖아. 시작. 한양 행차가 드디어 남원 옥정 추구들이 들어. 남원 옥정 추구들이 들어. 니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니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엄마 대신이야. 헤이 대라 대신이야. 대화령으로 대화령으로 설설이 내리소서. 설설이라니까 설설이라고 꼭 그렇게 한다고?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 천번 만번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어. 설설이 시작. 설설이 내리소서. 진짜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게 더 어려운 거 그게 고단수로 배우지.